자, 3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신평리 2015 타경 19063입니다. 여기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여기 가봤더니 제가 갔었을 때 보면은 자동차 정비공장이더라고요. 자동차 정비공장인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운영을 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의 토지와 건물의 지분으로 나왔으면은 이거는 상대편이 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지금 운영을, 그러니까 말은 이게 공장인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지분권자가 안 살 수도 있겠죠. 자기 주택이면 자기가 살고 있으니까 지분권자가 할 수 없이 산 텐데 공장이면 자기 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이 없으면 안 살 수도 있죠, 지분권자가. 그렇지만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을 때는 공장 운영하니까 사이대 안 사이대? 사이대는 것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서 보고 이거는 그 공유자가 살 확률이 높다, 합의할 확률이 높다. 근데 제가 이거를 공장 우선 매수로 들어올 확률이 높은데 제가 이거 추천한 건데 왜냐면은 이 보면 이렇게 이게 등기부등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건물은 김민경, 김순희, 김순희 있죠. 토지는 김민경, 김범희, 김순희 있죠.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아버지가 이 자동차 정비 공장을 경영을 하다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김민경, 김범희, 김순희 해갖고 상속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김순희는 배우자고 김민경, 김범희 제가 보기에는 자식들이에요. 근데 김민경은 제가 보기엔 여자인 것 같고 이 저기 뭐 김범희는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김민경 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동차 정비 공장을 운영한 것 같아요. 운영한 것 같은데 어떤 일인지 몰라도 75년생인데 또 죽었더라고요.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냐면 김민희가 엄마잖아요. 김민희가 김수희가 김범희의 지분, 건물의 지분을 상속으로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뭐 제가 상속 등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상속 등기를 한 겁니다. 해놓고 다시 말하면 김민경 지분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그러면 토지는 다시 말해 이 이거는 김민거의 상속을 받은 거다 보니까 대출금을 안고 상속을 받은 거죠. 그러면 김수희도 상속을 받았으니까 김수희도 채무자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수희 공자우선 매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 다시 말하면 3분의 1만 있을 때는 공자우선 매수 자격이 있는데 채무가 있는 김범희의 상속을 받다 보니까 요거는 공유자지만 김수희 요것은 보면 김범희 거를 상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다시 말하면 저 김수희는 공유자선 매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거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잘 들어보세요. 제가 4년 전에 5년 전에 5년 전에 제가 창원의 경매학원에 초청을 받아서 토지개발 강의를 하러 갔고 특수경매 강의를 하러 갔고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이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강의 끝나고 나니까 그때 그 창원에서 강의 듣던 사람들이 그럼 그렇게 돈 되는 건 물건을 고를 수 있다면은 특강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정식 그런 강의를 개작하십시다 해가지고 그때 한 25명 정도가 강의 들었는데 18명이 내가 그런 특수경매 물건 골라주는 걸 강의라면 그대로 수강을 하겠다고 해서 그럼 가십시다 해갖고
강의를 열었어요. 5년 전에 특수경매 강의를. 그래서 18명이 시작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몇 명이 됐냐면 약 80명이 됐습니다. 그 내가 그 창원에 있는 무슨 저기 원장님한테 더 뽑지 말아라. 이거 더 뽑으면 제가 추천 물건을 할 수가 없다. 그 80명을 뽑았을 때 내가 10명씩 조를 나눠가지고 개인으로 하지 않고 그러면 조별로 투자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얘기 조로 투자한 사람이 어떤 거 아주 조작이 된다면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경매 잘 아셔야 돼요. 서울에 분당에 있는 아파트가 그 당시에 경매가 나왔는데 대학력이 있는 5천만 원의 대학에 있는 임차인이 경매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제 권리 분석상 5천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7천만 원 정도 떨어졌을 때 제가 골라주면서 이 5천만 원은 물어주는 걸로 해도 한 2천만 원 정도 남으니까 이걸 갖고 투자하면 된다. 낙찰 받았거든요. 낙찰 받았을 때 내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대학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권리분석상 아는 것인데 상대편이 대학력을 요구하지 않으면 없는 것이다. 요구를 했을 때 판사님이 대학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때 판단한 것이지 상대편이 요구하지 않으면 없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걸 알아도 너 법정지상권 없으니까 철거하고 나가라고 얘기를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법정지상권이 없으니까 그런데 철거하고 나가라 그러면은 상대편이 법정지상권이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자기가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조금 아까 우리 그 사장님이 조금 아까 얘기한 거 당진 거 그 씨가 저기 뭐 나가니까 뭐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거를 뭐 없다는 걸 우리 보고 입증하라고 했지 않냐 이런 식의 재판은 그 재판을 잘못 이해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무조건 들어간다. 법정지상권이 있든지 없든지 철거하고 나가라. 민법에 의해서 너 내 땅에 건물 짓고 있으니까 너 철거하고 나가고 그다음에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뢰 달라. 이걸 얘기하면 건물 주인이 변호사를 사서 나 법정지상권이 있으니까 철거는 못하겠다. 다만 지료는 주겠다. 이것이지 우리가 법정지상권이 있다 없다는 우리는 주장할 필요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좀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 소송의 기본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 건물을 어떻게 한다? 법정지상권이 우리는 사전에 있는 걸 알아도 철거하고 나가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 내놔라. 그러면 상대편이 나는 법정지상권이 있으니까 철거는 못하겠다. 다만 지료는 주겠다.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걸 누가 주장해야 돼? 법정지상권이 없다는 걸 내가 주장하는 게 자기가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걸 자기가 주장해야 되고 자기가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걸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하지 못한 법정지상권 없는 겁니다. 자,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단 말이에요. 대학력이 있다는 건 알아. 알지만 나는 뭐래? 대학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 어떡하나? 내가 낙찰을 받았으니까 어떡하나? 너 나가라. 요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그때는 그 상대편이 나 대학력이 있으니까 나 5천만 원 줄 때까지 난 못 나간다 하면 그때 가서 진짜 대학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입증해라고 따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제가 우리는 대학력이 있는 걸 알고 5천만 원이 대학력이 있는 걸 알고 7천만 원이 떨어졌을 때 낙찰 받은 겁니다. 낙찰 받았지만은 대학력이 있으니까 5천만 원을 언제 줄까 준다는 얘기는 우리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할 필요 없죠. 제가 얘기했어요. 감은 낙찰받은 사람인데 당신 언제 나갈 거야? 안 나가면 내가 강제 집행하겠다. 통보하고 와라. 그리고 연락처 주고 와라.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갔습니다. 가서 연락처 줬습니다. 그러고 우리 낙찰받았으니까 어떡하? 나가라. 그랬더니 상대편이 우리는 대학력 있는 걸로 알고 7천만 원을 적게 낙찰받았는데 그 사람이 뭐라 하면 알았습니다. 한 달 20일만
시간을 주신다면 나가겠습니다. 알았어. 그러면 한 달 20일 기다릴 테니까 나가. 그랬더니 한 달 20일 만에 진짜 나갔어요. 2천만 원 벌었어? 7천만 원 벌었어? 7천만 원.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7천만 원 벌어갖고. 야, 어떻게 대학력 있는데 그렇게 되네. 근데 경매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권리 분석을 충분히 하지만은 권리 분석을 한 걸 가지고 내가 상대편한테 얘기할 필요 없대. 그건 낙찰 받은 사람은 내가 알고 있을 일이고 상대편이 저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예측을 할 것이지 그대로 우리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들었나? 갑자기 조작이 됐어.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 이거 공장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장에서 매수 들어오는 건데 김수석 공장에서 매수 들어오면 이렇기 때문에 채권자이면서 채무자이기도 했다 보니까 채무자이다 보니까 상속을 채무자인 채권을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토지는 아니지만 건물은 채무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유자우선 매수를 하면 공유자우선 매수 자격 없다는 걸 그 자리에서 어필해라. 내가 강의 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내 강의 때 똑바로 들었다? 대충 들었다? 대충 들은 거야. 그러니까 아는 게 달라? 보니까 뭐가 나와? 입찰 들어가니까 누가 들어왔어? 공유자우선 들어와서 김수석이 가져갔어요. 공유자가 들어와서. 그러면 내가 어필한 거는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어필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대로 갔는데 판사님이 조사하다 보니까 공유자우선 매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했거든요. 공유자우선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불허가가 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필하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서 어필하지 않으면 그건 그대로 진행되고 나중에 잘못됐으면 불허가 나갖고 재매각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경매가 이게 낙찰 받고도 어떤다? 뺏겼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다? 뺏기고 났는데 불허가 났죠? 불허가 났다고 해서 우리한테 다시 옵니까? 안 온다 이런 얘기. 새로 경매 새로 진행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런데 김수민이 또 들어온 건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기 뭐 공유자로 선정하고 입찰로 들어왔죠. 입찰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저기 그 건물만 이름 바꾼 게 나중에 혹시 법정지상권 주장하려고 하지 않았었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다시 말하면 공장을 운영하던 것은 기본적으로 그 급여가 있고 진행은 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지분권자가 낙찰받아서 흔들으면 힘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공유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고 공유자가 살 수밖에 없을 거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유자가 못 들어오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 찬스거든요. 이건 낙찰을 받아갖고 한 4-5천만 원 더 받아달라고 그러고 합의해 보수 줄 수 있었던 건데 그 순간에 그 하나 제가 이거를 입찰 보러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간다고 했으면 내가 자세히 설명했을 텐데 물건 추천하면서 내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김순희가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이 없고 이렇게 어필해야 된다는 것이 전달이 정확하게 안 된 거야. 이 사람한테다가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이 조작으로 그 사람이 대표로 갔더라고. 근데 이 제가 추천 물건을 고를 때 이 김순희는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김순희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면 어필을 해라 이런 거를 그때 그 사람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갔었기 때문에 뺏겼던 거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 경상북도 경주시 동방동 143-5. 이것이 보면, 불어가 났고, 이,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조금 보면은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보면. 자, 보십시오. 여기야, 한 필지에 집이 두 채가 있고 요거 한 필지인데 요 한 필지에 이 집이 조금 침범해 있어요. 침범해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세 필지가 경매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집이 요 필지를 침범했지 않습니까? 침범한 걸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이 집 따서 이 집도 이 사람은 이 두 개는 이 건물 주인이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두 필지는. 근데 요 필지는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분으로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빚을 지다 보니까 세 필지가 전부 다 경매로 나온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가셨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지분으로 갖고 있죠. 세 필지 중에 두 필지만 지분으로 갖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뭐를 신청했다고? 공정서 매수 신청했습니다. 근데 세 필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이 사람은 몇 필지만 공인자로 있죠? 두 필지만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정서 매수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 필지면 세 필지에 다 지분을 갖고 있어야지 공정서 매수가 되는데 세 필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세 필지 중에 두 필지만 갖고 지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공정서 매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 사람한테다가 우리 수학을 했는데 이거 할 때 뭐한다? 이거는 세 필지가 나왔는데 두 필지는 지분이 있고 한 필지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공정서 매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은 김광자 공정서 매수 신청을 했죠. 그렇죠? 근데 한 필지는 김광자 쓰 없어요. 한 필지 요 한 필지 세 필지 중에서 한 필지는 김광자 지분이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저 김광자가 공정서 매수 신청한 것 자체는 됐나? 유효하지 않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공정서 매수 받아주지 않는다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입찰에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추천을 했던 건데 우리가 낙찰은 못 받았어요. 이게 보면 경주에 들어가는 그 코너에서 불국사 쪽으로 가는 그 대례변 옆에 나와 있는 땅 위치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 가가지고 공유자가 우선 매수는 받아주지도 않았고 신청은 말씀은 받아는 주죠. 근데 집행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44페이지 보시면 이제 공유자에 대해서 지분,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를 아셔야 되는데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제가 얘기했죠. 우리 포천권 낙찰 받은 거, 토지 지분을 낙찰 받은 거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제가 소송을 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하면 사장님 지분도 같이 경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했을 때 사장님이 지분이 있긴 있지만은 사장님이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을 갖는다 안 된다. 가죠. 안 가요. 못 갔어요. 못 갔습니다. 자기 지분도 경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유자 우선 매수라는 것은 공유자로 있는데 자기 지분은 경매로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이 지분을 왔을 때 우선 매수 자격을 갖는 것이지 내 지분도 경매로 나가면서 공유자우선 매수 자격은 없다. 다시 말하면 아까처럼 우리가 포천권 낙찰을 받아갖고 5분의 1 낙찰을 받아서 다 팔아서 나눠갖자고 해갖고 판단이 다 팔아라 하면은 누구도 공유자우선 매수는 없고 약 입찰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러면 공유자우선 매수를 하는데 먼저번에 있었던 일입니다. 평택에 4분의 1이 이제 경매로 나왔어요. 건물이 땅이 4분의 1이 경매로 나왔는데 우리 수강생이 최고가 매수인이 됐어요. 최고가 매수는 딱 되자마자 한 사람이 공유자우선 매수 신청합니다 하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뺏겼구나 그랬거든. 그때 조금 있다 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나오자마자 저도 공유자인데 공유자우선 매수 신청합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오는데 공유자우선 매수가 몇 명이 들어왔다고? 그럼 누구한테죠? 먼저 공유자우선 매수 한 사람한테죠? 가위바위보 해 누구한테죠? 먼저 한 사람은 두 분 다 가위바위보 그때는 그냥 지분으로 똑같이 4분의 1 지분을 나머지들이 4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4분의 1 지분을 다시 반씩 나눠가지고 어떤다? 공유자우선 매수를 두 사람한테 공식적으로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살짝 경매 신청을 받은 당해 공유자 자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지분이 경매로 나왔을 때는 공유자우선 매수 자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자로 든다 지분으로 당해 지분으로 든다 경매로 나온 사람이 우선 매수 자격이 없다 이랍니다. 그 다음에 매각 목적물의 얼마 일부만 갖고 있는 공유자 조금 아까처럼. 필지가 세 필지인데 몇 필지만 갖고 있어? 두 필지만 갖고 있죠? 그럼 공유자우선 매수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토지 건물이 지분으로 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만 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건물만 지분이 있을 수도 있죠. 토지와 건물이 같이 지분으로 나왔는 지분으로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토지만 지분이 있고 건물은 지분이 없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아버지가 살고 있던 그 땅을 돌아가시면 상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속을 하다 보니까 형제들 다섯 명이 쭉 어떻게 한다? 같이 상속하다 보니까 5분의 1씩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살고 있는 형이 자기 나름대로 집을 지었죠. 형이 집을 지었죠. 그러니까 동생들이 지분권자지만 도장을 찍어줬으니까 어떻게 한다? 집을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형은 토지 지분도 갖고 있고 건물 지분, 건물도 갖고 있죠. 그러면 토지만 지분으로 나오면 건물도 갖고 있고 토지 지분도 갖고 있으니까 형은 그것을 공정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건물도 경매로 나오고 토지도 경매로 나왔는데 아까 동생은 건물은 지분이 없고 토지만 지분이 있죠. 그 토지만 지분이 있는 사람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공정서 매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구분 소유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우선 매수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 계신 분은 저기 뭐 아파트에 살아요? 주택에 살아요? 저 주택. 주택에 살아요? 네. 우리 사장님은? 아, 저도 그냥 주택이에요. 아파트에 삽니다. 아파트에 살아요? 몇 호에 살죠? 네? 몇 호야? 10층이요. 10층 몇 호? 1004호. 1004호. 그럼 1004호에 살죠. 그럼 1003호하고 지분으로 같이 갖고 있죠. 집합 건물이잖아. 그러면 1003호가 경매가 나오면 1004호가 우선 매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다시 말하면 집합, 그러니까 지분으로 갖고 있어도 구분 소유한 것은 없다는, 구분 소유로 갖고 있는 사람은 공정 매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 이해가 가셨어요? 근데 이게 집합 건물 말고도 땅이 있는데 땅이 여기 우리 여섯 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섯 명이 땅을 공동으로 같이 갖고 있을 수 있죠. 여섯 명이. 근데 여기서 조일 씨는 요쪽 땅, 저 있는 사람은 저쪽 땅, 같이 지분으로 갖고 있지만 사실상 구분해서 소유할 수 있죠. 여섯 명끼리 넌 여기 갖고 넌 여기 갖고 갖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때 이분의 지분이 경매라는 걸 저분이 어떻게 했나? 구분 소유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공정선 매수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으로 나왔을 때는 감정평가사가 구분 소유적으로 갖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이 4분의 1 지분으로 나왔어요. 몇 분의 1? 다가구 주택이 뭐로 나왔다고요? 4분의 1 지분으로 나왔어요. 근데 전부 다 보니까 몇 명이야? 4명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4명이 갖고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갖고 있어요. 경매로 나온 물건은 2층에 다가구 주택 2층에 사는 누구누구가 사실적 구분 소유로 지분으로 나온 2층의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나왔음.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은 전부 다 같이 지분으로 갖고 있지만은 구분 소유로 그 사람은 몇 층만 갖고 있다? 2층만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이 아니라 2층을 낙찰을 받는 것이지 지분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분 소유상 구분으로 소유로 했어도 사실상 구분 소유하고 있을 때는 그러한 공유자는 우선 매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공유자 불안 소송도 안 돼요? 그럼 공유자는 무슨 불안 소송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땅을 하나 낙찰 받았거든요. 땅을 이제 네 명이 낙찰 받았는데 그 이제 도로가 진입 도로가 있고 이렇게 옆에가 있는데 우리가 다 팔아서 나눠 갔죠. 이게 그게 49%까지 떨어져서 우리가 51%인가 낙찰을 받았거든요. 낙찰을 받았더니
다 팔아서 나눠 갖자 이렇게 소송을 했더니 걔네들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이거는 구분 소유적으로 우리가 갖기 때문에 다 팔아서 나누는 건 부당하다. 우리가 뭐 구분 소유적으로 언냐면 우리는 입구에 그 도로에 있는 쪽만 뭐 구분 소유로 해서 쪼가리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감정평가사에 보면 구분 소유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구분 소유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소송에서 이겼던 적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구분 소유일 때 지분인데 구분 소유일 때는 반드시 감정평가사가 지분이지만은 구분 소유로 어디 어디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지분으로 나왔을 때는 반드시 구분 소유인가를 감정평가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 소유인 것은 공자우선 매수 자격이 없다. 부분인 경우에는 공자우선 매수 자격이 없다. 자기 것도 자기 지분도 경매로 나왔을 때는 공자우선 매수 자격이 없다. 공자우선 매수는 뭐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뭘로 한다? 서류로 하고 하나는 법원에서 한다. 서류로 했을 때는 낙찰자가 없어도 그 최저 가격에 매수해야 된다. 법원에서 할 때는 낙찰자가 없으면은 돌아갔다가 다음번에 입찰에 또 다시 와서 손 들고 해야 된다. 둘 다 공자 우선 매수를 신청해서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입찰 보증금은 있어야 되지. 돈 없이 공자 우선 매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수 경매의 임무는 공자 우선 매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의 룰은 정확하게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자,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죠. 뭐와 뭐는 다르다 그랬죠?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 그랬죠? 지금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공유자 우선 매수에 대한 지식은 습득을 했거든요. 습득을 했으면은 뭘 해야 되죠? 이거를 써먹을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어려워 이거는 어렵게 하고 남의 어떻게 한다? 하진 않고 지적만 할 줄 아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야? 지식만 있는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지혜로워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물론 지식에 의해서 지혜가 만들어지는 거지만은 지식만 가지고 안 되고 지식을 이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는 건 일반적인 생활하는 데서야 뭐 여러 가지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만은 경매에서는 그렇게 지혜롭기가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실전 사례를 통해서 든다. 알아서 아 이때는 이렇게 써먹어야 되고 이때는 이렇게 써먹어야 된다. 이렇게 써먹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지혜롭다 이런 얘기죠.